제가 듣기로 우리 교단 총회에도 마지막 날이면 그 자리가 텅텅 빈다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거의 안 가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 2박 3일에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이면 다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석하시는 그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존경스러운 여러분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딸이 제가 프로필 써달라고 해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프로필 써서 보냈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자학적 자기 디스네? 오 그렇다. 뭐 네 말도 맞는데 미안하다. 내가 니를 인용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속에 괄호 열고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너가 본대로 그게 맞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느낀 대로 그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박노예 씨의 두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힘의 감동을 믿는 사람과 감동의 힘을 믿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힘을 가진 자. 세상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다. 리더가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사람. 그 두 마음 중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달라지니.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사탄의 길을 따르는 사람. 심지어 이 두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 속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요. 7월 2일 제가 가입한 밴드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시장에서 30년째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추와 도토리도 빨아주고 떡도 해주고 참기름과 들기름도 짜주는 집인데 사람들은 그냥 기름집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빛바랜 벽 한가운데 시 한 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 시가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시장에서 기름집을 하는 친구가 시를 좋아한다니. 어느 날 손님이 뜸한 시간에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저 벽에 붙어있는 윤동주 서시 말이야. 붙여둔 이유가 있는가? 이런 말 하기 부끄럽구먼.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그런 건 아닐세. 손님 가운데 말이야. 꼭 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짜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우리 아내도 국산 참기름을 좋아하지. 국산 참기름을 짤 때 값이 싼 중국산 참깨를 반쯤 넣어도 손님들은 잘 몰라. 자네도 잘 모를걸? 30년째 기름집을 하면서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야. 국산 참기름을 짤 때 중국산 참깨를 아무도 몰래 반쯤 넣고 싶단 말이지.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내 손으로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서시를 마음속으로 자꾸 잊게 되더라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구절을 천천히 몇 번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시커먼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시가 나를 지켜준 셈이지. 저 시가 없었으면 양심을 속이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허허허허. 그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나 씨가 30년 기름집 하는 기름집 사장님을 지켜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었는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누가 빛나 보이십니까? 그 시를 쓴 윤동주입니까? 아니면 그 시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시로 지킴받는 기름집 사장님입니까? 저는 그 기름집 사장님도 놀랍지만 그보다 그 사람을 그렇게 잡아준 윤동주가 더 크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윤동주의 시보다 내게 더 적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이 시인이, 이 기름집 사장님이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가 돌아온 자리가 윤동주 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가려고 할 때마다 돌아가야 할 것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8월 15일쯤이었습니다. 박용호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50회기 전국연합회 장로의 주제가 잡혔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하고 주제에 맞는 해설 좀 써주십시오. 단 두 장만 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라고 돌아오는데 그날 밤 제 마음에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말씀 속에 다시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면 분명히 내가 이전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게 아닌가. 장로님들이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한 발짝 빗나가고 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구나. 울컥할 뿐만 아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구나.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 살아왔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귀한 게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찾아가는데 거의 11개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걸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면 두 개만 뽑아야 되겠다 라고 두 개만 뽑아보냈는데 너무 길다고 하나로 요약한 것이 주제 로마서 13장 10절 이야기입니다. 내 전체 속에서 이 이야기가 들어왔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이야기 가운데서 전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며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피조물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의 말에 유혹이 되어 갈등과 분열과 타락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성경 이야기는 타락의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들로 익혀졌습니다.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요셉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타나는 기적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경고하였습니다. 특히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선민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는 길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된 길이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들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빌부터 비호하는 제사장, 선지자 등 종교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친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예언자들의 선포와 간절한 외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당시 그들의 기득권자들 대다수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던 그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왜곡하고 그 힘으로 짓누르려 했음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발강가에서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운동이란 게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주전 2세기 마카비 전쟁 전후에서 생겨난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 경건 운동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평신도 경건 운동.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외세에 침입받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전쟁 휘몰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결운동, 경결운동을, 경건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성결까지도 함께 지켰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함께 따라하는 평신도 운동이 바리새파들 됩니다. 그 바리새파가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룹이지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들은요, 부활과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바리새와 사두개인의 싸움은 제사장 그룹과 평신도 그룹 대표와의 싸움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서로를 갈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안 믿습니다.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그 둘이 딱 한 가지 일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를 죽이려 할 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통해서 얻게 될 목표가 무엇일까? 이전보다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일까? 말씀을 많이 외워서 그 말씀을 줄줄 외우고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더 잘 듣기 위함인가?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본문은 19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게 영생을 얻으려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예를 십계명의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청년은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잘 지켰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잘 지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영생의 길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일까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알고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말씀인데 왜 그는 영생의 길로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문자에 닫힌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지킴에 있어서 늘 경건한 말씀을 지킴을 목숨처럼 여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간 예수의 길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믿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까지도 함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갈등할까요?
그들은 심지어 그 말씀 지킴의 결과를 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죽여버린 바리새인들이 승리한 것일까요?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잘 지킨 것입니까? 바리새인이 잘 지킨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 지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가 나오죠. 지지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것이 취미로 여기는 둘째 아들. 그런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길 돌아가서 탕자가 된 것이죠.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품어주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맞이한 걸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이럴 수 있냐고 따집니다. 그는 말씀을 잘 지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탕자는 모든 것을 지지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그 마음 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그 마음 안에 잠기는 순간, 누가 더 은혜 안에 있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걸까요?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노래 가사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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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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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여러분, 몇 송이 장미꽃을 피웠습니까? 사랑의 장미 말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장미에 꽃을 피라고 이 땅에 왔는데 저 별나라로 갈 때 여러분 몇만 송이에 몇 송이의 사랑의 장미꽃을 피워 가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말씀 지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한국교회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위기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장로님 여러분, 우리의 돌아가는 삶 속에서 폐회라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땅을 세워가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장로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빛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깔을 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